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북스에서 공무원사를 담당하는 김기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교재 264쪽. 자,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264.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보자. 출생을 했어. 자,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생길까요? 내가 태어났어. 그럼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생길까? 위치가 생기죠.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여러분, 지위라고 부릅니다. 지위. 그렇죠? 태어나면 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이 집안의 맏아들이야. 또는 막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귀속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학원 강사가 됐잖아. 이런 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성취주의지. 이해가?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이 될 거 아니야. 돼야지. 그치? 자, 됐어. 그럼 뭐야? 그건 바로 성취주의죠.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해봐. 아버지나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이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는 뭘까요? 아니, 선생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내가 아버지가 되려면 내가 결혼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 애기까지 낳아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뭐니, 얘들아? 그거는 성취주의가 되는 거죠, 성취주의. 이해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은 뭐야? 성취주의고 아들, 딸 이런 것들은 뭐다, 얘들아? 그건 귀속주의입니다. 참고로 양반이나 노비나 귀족이나 노예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속주의라고 불러요. 알겠죠? 양반이나 노비나 귀족이나 노예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출생을 했죠?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생긴 거야?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가 있어? 귀속주의와 성취주의. 그 다음 지위가 있다면 지위에 따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역할이 있겠죠? 응?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무원 수업을 잘해야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맨날 농땡이만 쳐. 장난이나 치고. 놀아.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은 그 역할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너희들 주의할 점. 아니, 공무원 교수는 수업을 해야죠. 근데 잘할 수도 있고 농땡이 칠 수도 있지. 근데 공무원 교수의 성취주의에, 공무원 교수라는 성취주의의 역할은 농땡이 치는 거야, 수업하는 거야? 수업하는 게 역할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위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니? 얘들아, 역할이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할을 실제로 행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바로 뭐라 부르냐? 역할 수행 내지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거야. 예를 들어 공무원 교수야. 역할은 뭔데? 수업을 잘 가르쳐갖고 강의를 잘해서 애들을 공무원을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잘했어. 굿! 잘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겠니? 보상이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걸 잘 못해서 배드! 잘 못해서 그럼 뭐가 있겠니?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겠죠? 내가 수업을 잘해서 아이들이 100% 전부 다 합격을 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다음 달에 선생님한테 보상이 있겠죠? 애들이 수강생이 미어 터지겠지. 근데 내가 수업을 딱 들어가서 맨날 농땡이만 쳤어. 그럼 그 다음 달에 선생님한테 수강하는 애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니, 얘들아? 그게 역할 행동, 역할 수행이야. 역할 행동, 역할 수행이 잘했냐, 못했냐. 이거에 따른 보상과 제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3학년 일반 반장이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모범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여러분, 반장의 역할은 잘하는 게 역할이야. 반을 잘 이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범상이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모범상을 주겠니? 이거죠. 역할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알겠죠? 예를 들어 공무원은 여러분 뭐 해야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야. 그치? 그게 바로 역할이야. 근데 어떤 공무원은 열심히 잘해. 그럼 걔는 뭐야? 모범 공무원이 되겠죠. 근데 어떤 공무원은 어때? 맨날 뇌물만 받아. 그럼 어때? 그건 잘못한 거지. 제재가 있겠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야. 뭐? 역할과 역할 수행 행동을 맨날 비교한단 말이야. 애들이 여기에 너무 걸려서 많이 넘어간다는 거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은 지위하고 역할이 있는데 지위가 하나만 있겠어? 여러 가지 있겠어?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 나는 뭐야. 강사로서의 지위도 있고요. 그치? 또 무슨 지위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무슨 우리나라에 놀러 왔던 페리스 힐튼이 놀러 갔던 클럽을 갔다 해보자.
클럽을 갔다. 내가. 그러면 여기 이 공무원학원에서는 뭐야? 교수라는 지위가 있는데, 교수라는 지위가 있잖아? 근데 클럽에서는 뭐니? 아, 플레이보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자, 이렇게 지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둘 다 뭐니, 얘들아? 이거 성취주의죠? 교수라는 지위와 플레이보이라는 지위. 근데 교수라는 지위에서는 뭘 해야 돼? 강의를 열심히 잘 해야죠. 이게 바로 역할이죠. 플레이보이라는 지위에서는 뭘 해야 되니, 얘들아? 플레이보이라는 지위에서는 뭐 해야 돼? 놀아야죠. 부비부비도 하고 막 이렇게 놀아야지.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공무원 수업하러 들어와가지고 강의는 안 하고 너희들 보고 야, 요즘에 클럽에서는 이런 게 유행한대더라. 부비부비 따라해보자. 뭐 이런 거 한다든가. 또는 클럽에 가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분한테 귓속말로 저기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속지예요? 성지지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해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나? 미친놈이라고 보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지위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위가 하나인데 역할이 두 개 이상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지위가 두 개 이상인데 역할이 두 개 이상이 충돌할 때가 있어. 이때 이 역할끼리 충돌하는 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여러분 역할 갈등이라 부르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 지위는 하나인데 역할이 두 개 이상일 때 이런 경우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프로야구단 감독이야. 감독인데 여기 있는 이 선수가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선수가 구단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야, 이 선수 내보내. 방출해라. 그런데 이 선수한테 어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잖아. 더 한번 줄 수도 있죠. 어? 이 선수가 열심히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면 선생님,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회를 한번 더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위가 내가 지금 몇 개인데? 하나야. 무슨 지위? 감독. 그런데 구단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선수 편을 들어야 되느냐. 구단 편을 들면 얘를 방출해야 되는데 선수 편을 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 역할 긴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역할 갈등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건 뭐냐? 두 개의 지위인데 두 가지의 역할이 충돌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선생님의 어머님이 있겠죠. 그다음 나의 부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지위가 몇 개야? 내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뭐야? 남편이란 지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란 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위가 두 개네. 둘이 싸우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부인 편을 들 수도 있고 누구 편을 들 수 있어? 어머님 편을 들 수도 있어. 이때는 뭐니? 지위가 두 개인데 두 개의 역할이 충돌하는 거지 지금. 이걸 역할 간갈등, 역할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역할 갈등이야, 지금. 자, 역할 갈등 문제도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됐었으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자, 지위와 역할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역할 갈등이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역할 갈등이라는 게 나오면 이렇게, 지위가 하나고 역할이 두 개 이상 충돌. 지위가 두 개 이상인데 역할이 두 개 이상 충돌. 이때 역할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 이걸 역할 갈등이라 부른다는 거. 이런 경우가 역할 갈등이라는 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 뭘 시켜야 되니? 태어나면. 사람은 태어나면 여러분 사회적 존재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사회적 존재다. 맞아? 틀려? 사람은 태어나면 사회적 존재다. 맞을까요? 틀릴까? 땡이지. 아니, 너희가 태어나는데 밀림에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밀림에서 표범 안 되지. 자, 뭐 예를 들면 뭐 늑대랑 같이 살아. 그럼 뭐야 그건? 그건 사회적 존재가 아니죠. 생물학적 존재지. 그럼 너희들이 태어나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선 많이 알고 있잖아. 무슨 화를 거쳐야 돼? 사회화라고 하는 걸 거쳐야 돼. 사회화. 아셨죠? 사회화. 근데 이 사회화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출생을 했을 때부터 출생시부터 성인 청소년기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청소년기까지 이때의 사회화를 우리가 이걸 원초적인 사회화라 부릅니다. 원초적인 사회화. 1차적인 사회화라고도 부르고요. 1차적인 사회화. 그 다음 성인이 됐을 때는 여러분 상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상황이 변해. 그리고 이 바뀐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배워야죠. 자, 이때 이렇게 원초적인 사회화가 있다면 성인이 돼서 상황이 변해서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 이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건 재사회화라 불러. 재사회화.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 비교 개념을 알아둬야 될 게 얘기사회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기사회화. 재사회화는 여러분 현재의 입장이야. 이건 현재의 입장.
근데 얘기 사회화는 여러분 이건 미래 입장이에요. 미래.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 자,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영어를 막 배우고 있어. 뭘 위해서? 앞으로 갈 유학을 위해. 그럼 이건 뭐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냥 얘기 사회화야. 근데 내가 미국을 갔어요, 여러분.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막 배우고 있는 거야. 그건 뭐라고? 현재 상황이죠? 그건 재사회화가 되는 거야. 아셨죠? 얘기 사회화, 재사회화. 이런 개념들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 너희들 생각해봐. 자연현상이야, 사회현상이야? 사회화가. 아니, 이 사회화가 자연현상 같아, 사회현상 같아? 그럼 이게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뭐가 나올 수 있니? 관점이란 게 있을 수 있죠. 관점 우리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잖아. 뭐하고 뭐가 있어? 거시, 미시. 거시에 뭐가 있니? 기능 갈등. 미시에 뭐가 있니?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론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기능 갈등, 그 다음 미시적 관점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건 따로 설명 안 할게. 예를 들어 기능론은 이런 거겠지. 사람이 태어났더니 이 사회를 위해서 적응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사회화다.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시키는 게 사회화다. 그럼 뭐야? 그건 기능론 관점이지. 사회를 다루니까. 갈등론. 사회화란 지배권자가 있는데 그 지배권자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화다. 그럼 피지배권자 입장에선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이 사회화 바꿔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능이야 갈등이야? 갈등론. 응? 그럼 미시적 관점은 어떻게 볼까요? 미시적 관점. 사회화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 좀 지우고요. 아이고.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사회화에 대해서 여러분, 미시적 관점을 한번 좀 볼까요? 미시적 관점. 자,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미시적 관점에서 너희들이 한 명 알아둘 게, 쿨리의 거울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쿨리의 거울자. 자, 이거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너희들 한번 알아두세요. 자, 여기 봐. 거울이 뭐니? 거울이. 거울 저거. 저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 즉 나를 저 앞에 있는 일반 사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야. 나를 보잖아. 그럼 그 사람의 눈에 나의 비치는 모습이 있겠죠?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아관념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가는 게 이게 사회화라고 보는 게 여러분 이게 쿨리의 거울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니?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죠. 그 사람의 자아관념 형성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미시적 관점이죠. 또한 미시적 관점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뭐라고 했어 내가? 객관이야 주관이야? 객관이야 주관이야? 뭐라고 했어 얘들아? 바로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 이거 주관적. 이름 알아두라고. 쿨리의 거울자. 출제가 됐었다고 얘들아. 알겠죠? 쿨리의 거울자. 또 하나. 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정리가 됐죠? 거시의 기능 갈등, 미시의 쿨리의 거울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회화 기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사회화의 기관.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관이 있어. 자, 사회화를 시켜주는 자, 우리 친구들이 깨끗하게 봐야 되니까 좀 정리 좀 더 할게요. 자, 사회를 바라보는 기관.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관. 자, 보세요. 이거는 아까 이제 역할 갈등이고요. 지위가 하나인데 역할 두 개 이상. 지위가 두 개인데 역할 두 개 이상.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사회화 시켜주는 기관을 보니까 여러분, 자, 봐봐. 이렇게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인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 자,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여기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초기, 기초, 이런 것들을 사회화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 어디서 기초적인 사회화를 이뤄내겠니? 그렇죠. 가족이라든가, 또래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1차적인 사회화 기관에 속하는 게 가족이라든가 또래 집단 이런 거야. 또래 집단. 됐죠? 그럼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은 뭔데? 여러분 초기 기초 사회화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회화된 걸 세련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세련되고 강화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이야. 그럼 여러분 가족이나 또래 집단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니 얘들아? 세련되고 강화시키는 게.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 교육기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교육기관. 그러니까 1차적인 사회화기관을 거쳐서 2차적인 사회화기관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는 사회화를 시켜주는 게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거야. 즉, 목적이 사회화야. 사회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 얘들아?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 그럼 비공식은 뭔데? 여러분,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야. 부수적으로 사회를 담당해. 부수적으로. 그럼 뭐가 있니? 가족이나 또래 집단 이런 거.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가 가족 또래가 있고 여기가 가족 또래가 있고 여기가 교육이 있고 여기 교육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식적 사회기관이 2차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1차적 사회기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회사, 대중매체 이런 거. 동호회, 회사. 초기야 세련되게요. 1차야 2차야. 2차 쪽이겠죠. 회사. 회사 목적이 사회화야? 아니죠. 회사는 뭐가 목적이냐 얘들아. 회사는 뭐가 목적이야? 회사 뭐가 목적이야? 그렇죠.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잖아. 그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사회를 담당한다면 걔는 비공식에 들어가겠죠. 응? 또는 이번에는 이런 거 따져봐. 동호회. 예를 들어 볼링 동아리에 들었다. 볼링 동아리. 초기야? 아니죠. 세련되겠지. 2차야. 볼링 동호회는 여러분 사회화가 목적이니? 아니죠. 친목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직장이나 대중매체나 인터넷 동호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 만약에 어떤 애는 선생님 아까 전에 회사라고 했고 직장을 설명 안 했잖아요. 아니 회사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똑같잖아. 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대중매체가 나오거나 인터넷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얘들아?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얘들아? 2차적인 사회화기관이며 비공식 사회화기관이라는 거 머릿속에 딱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넣어주세요. 머릿속에. 사회화기관. 자, 우리가 그러면 사회화기관과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 역할 갈등에 관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교재 몇 쪽이냐면요. 270쪽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70쪽에 1번. 자, 이거는 2013년 일반직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요. 자,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사회화의 기능. 아, 여러분, 반갑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네요. 뭐가 나오니? 풀리라는 말이 나오네, 풀리. 풀리는 사회화. 사회화가 뭐라고 얘들아? 사회현상이잖아. 설명하는데 거울자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나의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아이에게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고 계속 반응을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이 예쁘다는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이렇게 거울, 즉 타인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관념을 형성해가는 거. 여러분, 거시야 미시야? 미시야 관점. 찾아보자. 1번. 개인이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 1번은 사회화의 일반적인 의미를 써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 중에 개인적인 기능에 대해서 써놓은 게 1번이야. 그리고 2번. 개인의 고유한 자아나 인성을 만든다. 이거잖아. 자아관념을 만들어간다는 거. 정답은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 답이에요. 3번.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달한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지. 사회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사회화의 기능 중에 동그라미 1번이 개인적 기능이라면 3번은 사회적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4번.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 사회를 유지한다. 이것도 여러분 거기적 관점의 기능론적 관점 내지는 사회화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정확하게 답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은 너희 교재 272쪽에 1번을 좀 보도록 하죠. 272쪽에 1번. 272쪽에 1번.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회사에 입사해서 25년 동안 근무한 갑은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퇴직 이후 창업을 위해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지만 신경이 복잡하다. 왜? 막내 아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는 중이고 어머니가 또 병중에 계시대요. 자, 풀어보자. 1번부터.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회사는 목적이 뭐라고?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야. 그럼 사회화에서는 어떻다고 얘들아? 부수적으로 기능을 담당하죠. 따라서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자, 2번. 니은은? 자, 봐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창업을 하려고 얘가. 그래서 창업을 위해서 요리학원을 지금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학원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잖아. 뭘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그럼 여러분 창업을 위해서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현재야 미래야?
상업에 대한 미래, 창업을 준비하는 거니까 무슨 사회가 되겠니? 얘기 사회가 일단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 회사원인데 요리학원의 학원 수강생이 된 거잖아, 현재. 학원 수강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되니? 재사회화도 될 수 있죠. 얘기사회화나 재사회화가 다 될 수 있네. 이해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야구단 감독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야구단 감독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선수를 내가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수. 이 선수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이종범 선수야, 이종범 선수. 이렇게 타자 아시죠? 이종범 선수. 근데 구단에서 이종범 선수를 방출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종범 선수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종범 선수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만두고 뭐가 되기 위해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받았단 말이지. 무슨 연수? 코치 연수를. 그럼 얘들아, 뭐가 되기 위해서? 코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선수 입장에서 코치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재사회화죠.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여러분? 코치가 되기 위해서 이걸 미리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얘기사회화가 되죠. 이렇게 재사회화, 얘기사회화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지부터 볼게요. 자, 1번 틀렸고 2번. 자, 이 니은은 갑의 재사회화자 얘기사회화다. 맞아, 맞아.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자. 디귿은 역할 갈등이다. 자, 여러분 여기 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지만 심경이 복잡해. 왜 복잡하냐? 봐. 이 사람은 막내 아들이 대학을 다닌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위가 있는 거니? 아버지란 지위가 있죠. 또 하나, 어머니가 병 중에 계시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위가 있는 거니? 얘들아, 아들이란 지위가 있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란 지위가 있어. 그러니까 지위가 두 가지야. 아버지로서는 막내 아들에 대해서, 아들로서는 어머니 때문에 심경이 복잡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할 갈등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역할 갈등이 되려면 아버지의 입장과 아들의 입장이, 이거는 지위잖아요. 지위. 이 지위가 있고 아버지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들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역할이 충돌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가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아버지면서 아들인 사람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 병간호하러 가야죠. 근데 아들 내미도 지금 아파. 그럼 누구도 병간호 해야 돼? 아들도 지금 병간호를 해야죠. 이렇게 지위가 두 개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간호해야 되고 아들이란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간호해야 돼. 이렇게 역할이 충돌해야 이게 역할 갈등이 된다는 거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봐봐. 얘가 지위가 그냥 두 개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가 심경이 복잡한 거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들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두 역할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죠? 역할 갈등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따라서 3번. 맞아, 틀려. 틀렸지. 자, 4번. 리을과 미음은 모두 귀속지이다. 자, 여러분, 리을이 뭐니? 막내 아들. 야, 막내 아들은 귀속의 성취야. 아니, 이 수업 듣는 친구 중에 막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죠. 너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 아셨죠? 주어진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어?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막내 아들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야. 막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막내 아들이란 지위는 어떻게 된 거니? 주어진 거죠. 됐지? 귀속주의야.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는 성취주의죠. 그러니까 4번. 리을과 미음은 모두 귀속주의다. 아니죠. 얘만 귀속이지. 얘는 성취주의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입니다.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너희 교재 266쪽 바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 관계. 여러분, 이 개인과 사회 관계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사회문화에선 중요한 것 같아. 매년 출제됩니다. 빠지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개인과 사회 관계.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간단해요. 아주 단순한 건데 너희들은 이런 문제 출제되면 그냥 보자마자 답을 찾아야 돼. 시험 문제는 항상 이래요. 개인과 사회관계가, 개인과 사회관계다, 개인과 사회관계다.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뭐하고 뭐가 나올 거야? 사회 명목론과 뭐가 나와야 돼? 사회 실제론. 두 가지가 나와.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자, 명목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명목론은 이런 거야. 사회란 명, 이름뿐이다라는 거야. 이름뿐이다. 그럼 여러분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요? 생각해봐.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해? 몇 명? 두 명 이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 여기다 내가 사회를 만들어 볼게.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시그마 개인이지? 개인을 합쳤어. 이랬더니 이게 그냥 사회야. 사회는 그냥 뭐야? 이름뿐이죠. 이게 사회 명목론. 사회는 그냥 개인의 합이야. 개인의 합이 사회다. 사회는 그냥 이름뿐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개인 중시야, 사회 중시야? 사회,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개인 중시죠. 개인 중시.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으로 환원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야. 다시. 개인이 모이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랑 개인의 그냥 합일 뿐이며 개인과 사회 중에 개인을 중시하는 거죠. 왜 개인을 중시하냐? 봐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를 지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회 그림이 바뀌었잖아, 지금. 개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거야. 사회 중심, 자, 개인 중심 이론입니다. 사회 명목론. 개인을 중시하니까 개인주의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개인만 중시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소지도 굉장히 크죠. 또 너무 개인만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 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예를 들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 여러분. 님비가 뭔데? NIMBY. Not in my backyard야. 내 땅에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역 이기주의라 부르죠. 지역 이기주의. 아, 집단 이기주의. 그치? 집단 이기주의.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지역 근처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그래, 누가. 국가에서. 그 시민들이 나와서 막 반대하잖아, 누가.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반대하겠죠.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 하나를 보면 이기적이 아닌데, 집단이 돼버리니까 뭐야?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데모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을 한 명 불러와. 야, 넌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다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이거는 여러분, 개인은 착할 수 있지만 집단은 이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니보어의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 부르거든요. 봐봐, 얘들아. 인간은 도덕이야. 근데 사회는 비도덕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집단 이기주의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명문원의 입장이라면 인간이 도덕이면 그 도덕적인 인간이 모인 사회도 뭐가 돼야 돼? 도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도덕인데 사회는 비도덕일 수 있다. 이건 뭐야, 얘들아. 이건 명문원의 입장이 아니죠. 즉, 개인의 합이 사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 명문은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너희들 그 우리 법과 정치에서 나오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있죠?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잖아. 개인이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잖아. 이거 무슨 설이라 불러?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 부르죠.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 사회 명문은 사회계약설이랑 연결이 되며 개인이 움직이면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독립변수야. 우리 아까 이 독립변수 실험,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개념 어디서 봤니? 실험에서, 실험법에서 봤잖아. 전 강의에서. 너무 개인만 중시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죠. 반대로, 사회 실제로는요, 여러분. 사회 실제로는 이거 봐봐. 개인이 모였잖아. 개인이 모이면 이게 사회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사회는 뭔데, 선생님? 개인이 모이니까 이 개인이 모였더니 바깥에 노란색이 생겨. 이 노란색이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자, 다시. 개인이 모이면, 여기는 개인이 모이면 사회잖아. 그러니까 사회는 이름뿐이야. 근데 여기는 뭐냐? 개인이 모이면 이게 사회가 아니야. 바깥에 노란색이 생기고 이 노란색이 사회야. 그러니까 사회는 실제로 존재해.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개인이 움직였다 보자. 자, 얘가 지워졌어. 자, 흰색이 지워지니까 노란색이 바뀌니? 노란색은 그대로잖아. 개인이 움직여야 사회는 안 바뀌어. 그럼 사회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 사회가 움직이면 개인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회계약설의 입장이라면 사회 실제로는 여러분 봐봐. 사람이 있는데 팔다리 어깨 무릎발이 바뀐다고 해서 이 전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어? 사회를 무슨 체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 유기체하고 비슷하다는 사회 실제로는 사회 유기체설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고요. 개인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사회가 독립변수고 여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여기는 개인이 움직여봐야 사회는 안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어때?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어? 사회 실제로는. 그래서 사회 실제로니 사회 유기체설, 기능론적 관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개인과 사회 관계에 대한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로는 시험에 자주 나와 안 나와?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거야. 또한 여기는 여러분 이 집단 이기주의 있잖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란 얘도 뭐야? 이거 사회 실제론적인 입장이죠.
또 이런 거 생각해봐.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배우자감이 굉장히 괜찮아. 근데 집안은 거지야. 이런 경우가 있고요. 결혼하려고 했더니 개인은 이상해, 애가. 약간 똘끼 있어. 근데 집안은 좋아. 이때 나는 개인만 보고서 결혼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개인 중심 명목론이야. 난 개인은 중요치 않아. 뭐야? 가문 보고 결혼할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실제론이야. 자, 너희들이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나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거 따져서 그냥 당 보고 찍을래. 이게 바로 뭐니, 얘들아? 그게 바로 사회실제론이야. 나는 당은 중요하지 않아. 그 후보자 개인이 중요해. 이게 뭐라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그게 명목론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럼 예를 들어 집단주의다. 그럼 뭐야, 얘들아? 이거 실제론. 개인주의다. 그럼 뭐야? 명목론. 자본주의다. 그러면 뭐야, 얘들아? 명목론. 개인 중시니까. 어? 사회주의다. 그럼 뭐야, 얘들아?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야. 전부 연결이.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설문에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너희 교재 274쪽으로 한번 가보죠. 274쪽의 1번 한번 보죠, 여러분. 274쪽의 1번. 자, 1번 보자.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여러분, 사람을 보지. 개인 중시야, 사회 중시야? 개인 중시. 정당보다 후보자를 봐야지. 명목론이잖아, 명목론. 바로 나오죠. 여기 봐봐.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선우공처럼 제 아무리 잘난 사람. 자, 사람이 아무리 잘라도 정당을 벗어날 수 없다. 후보자를 뽑을 때는 정당이 중요하다. 명목이야, 실제야? 실제로.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로. 그리고 문제 1번 거기 뭐라고 돼 있니? 2014 국가직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개인과 사회관계. 2번 봐봐, 그 아래 거 2번 뭐라고 돼 있니? 개인과 사회관계. 3번 봐봐, 뭐라고 돼 있니? 자, 넘어가세요. 자, 4번 봐봐, 뭐라고 돼 있니? 개인과 사회관계. 이렇게 개인과 사회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명목론 실제론. 이렇게 딱 떠오르면 됩니다. 자, 여기 명목론, 여기 실제론. 자, 이 개인 중시랬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여기 주관적이랬죠? 그러니까 거시야, 미시야? 미시랑 연결되죠? 이렇게 미시적 관점이랑. 알아두세요, 여러분. 얘는 뭐야? 얘는 거시랑 연결되는 거야. 어떤 데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명목론, 개인 중시, 주관적, 미시적 관점이랑 연결. 1번,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여러분, 여기 갑이 개인 중시니까 미시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능동적이죠. 중시한다. 맞는 말이죠. 1번. 자, 2번, 을은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이다. 총합은 이쪽이지. 얘는 뭐야? 합의 이상이지. 합의 외부에 존재하지. 2번 틀렸고. 답 2번이네. 3번. 갑은 사회를 개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를 개인으로 알 수 있다. 명문은 맞는 말이잖아. 개인 중시. 4번. 을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사회 구조,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 중시. 맞는 말이지. 정답 2번이 틀렸잖아요. 정답 2번.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267쪽에 나와 있는 일탈 행동으로 갑니다. 일탈 행동. 267쪽의 일탈 행동. 자,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규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걸 일탈 행동이라 부릅니다. 규범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거.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이건 규범의 허용 범위 아니야, 바깥이야? 안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탈 행동이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수업 끝나고 나갔어. 나가다 머리 아파가지고 여러분 PC방을 갔어. 게임 한 시간을 했습니다. 이거 일탈 행동일까요? 그게 규범에 어긋난 게 아니지. 아니, 우리 공무원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한창 공부하다가 나갔어. 게임을 5시간 동안 했어. 여러분, 이게 규범의 범위를 벗어난 거니? 아니죠. 왜? 그건 너의 선택일 뿐이지. 규범의 허용 범위 바깥이야, 그거는. 아, 규범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치? 근데 예를 들어 너희들이 지나가다 배고파.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그냥 음료수나 절도를 냈어. 이건 규범의 허용 범위 아니야, 바깥이야. 바깥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 그걸 일탈 행동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일탈 행동 여러분, 이거 자연일까요, 사회일까요? 일탈 행동이 자연현상 같아, 사회현상 같아? 사회현상이지. 자, 그래서 사회현상인 일탈 행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봐봐. 아예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탈 행동에 대해서. 뭐야? 생물학적으로 설명, 아, 거꾸로 됐네요, 여러분. 여기가 심리학적이고요.
여기가 생물학적이네. 이게 설명하는 거지. 일탈행동을 벌이는 사람은 어떤 두개골이나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생물학적이야. 아니다. 심리적인 반응에 대한, 심적인 갈등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견해고요. 개인이 문제라는 거지,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애가 범죄를 저질렀어. 왜 그랬니? 얘 지금 두개골이 이상해. 두개골이 원숭이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지. 타고난 게 문제야. 이런 것들. 아니다. 심리적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출제가 안 되죠, 거의.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자, 첫째, 아노미론이라는 게 있고요. 사회병리론이라는 게 있고, 사회철원, 차별적 교제론, 낙인이론, 갈등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일탈행동이 자연이야, 사회야? 사회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사회현상이니까 관점 중에 거시 미시, 거시의 기능 갈등, 미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출제가 되는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거신지 미신지 기능인지 갈등인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내야 돼. 그건 좀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자, 이런 이론들이 있다.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 그러면 너희들은 두 사람이 떠올라야 돼. 누구하고 누구냐? 디리켄과 머튼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 디리켄과 머튼. 근데 디리켄은 뭐라고 했냐? 디리켄은, 잘 보세요. 아노미가 뭔데? 디리켄은 사회학에다가 아노미를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야. 그리고 완성한 사람이 머튼인데요. 디리켄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봐. 규범의 약화가 있거나 이중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사회가 막 변해. 변하면 이중규범이 나타나거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주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해, 얘들아. 제주도 가는 걸 좋아해서 오전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에 그냥 오기도 하거든요.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가 너무 좋아. 먹을 것도 많고.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티켓팅을 딱 했습니다. 제주도 가려고. 그래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고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좀 남길래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딱 입에다 먹고 있는데 한 입 딱 먹었어. 한 입 딱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요만한 녀석이 이렇게 뛰어와 나를 보면서 난 설마 그 녀석이 나를 피해가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가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탁 치고 지나가면서 내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야. 깜짝 놀랐죠.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열받아서 이렇게 돌아봤어. 야,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나 같으면, 내가 꼬마라면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이 자식이 절로 딱 가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막 이러더니 도망을 가는 거야. 선생님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어. 그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자,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져서 규범에 약화되거나 이중규범이 존재해. 내 규범으로는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저 꼬마 녀석의 규범으로는 어떻다는 거니? 놀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멘붕 상태에 빠져서 뭐야? 자살을 하거나 일탈행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리킴의 아노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치관 혼란 상태에 빠져서 뭐야 얘들아? 일탈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드리킴의 아노미야. 그럼 머튼은 뭐라고 하느냐? 머튼의 아노미로는 여러분 이거 봐봐.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대. 근데 이 목표와 수단이 자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너희들이 공무원이 되려는 목표가 있어. 사회적으로 허용이 된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목표가 있어. 공무원 합격이야.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컨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적은 플러스인데 수단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전통적인 범죄인들이라는 거야. 전통적인 범죄인은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면 목적이 있죠. 그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훔쳐. 전통적인 범죄인들은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 목적은 받아들였죠. 근데 이걸 위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거야. 자, 플러스 플러스가 정상인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전통적인 범죄인들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뭔데? 목적이 없고요. 수단만 받아들여. 그게 너희들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에 많아요. 자, 너희들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 있잖아, 공무원. 공무원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관료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에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에 퇴근하잖아요. 너희들 예전에 영화에 7급 공무원인가 뭐 9급 공무원인가 이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출근했다 퇴근했다 집에서 자고 자기는 항상 만족해서 살고 있잖아. 근데 목적이 없어. 출퇴근하고 그냥 돈만 받고 이게 끝이야. 자, 이렇게 여러분 목적이 없고 수단만 합법인 경우, 이런 경우가 여러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어떤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내지는 셀러리맨들 이런 사람들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여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인은 목표와 수단이 다 플러스인데 전통적인 범죄인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와. 목적은 플러스인데 수단이 마이너스야. 근데 공무원 중에 무사한일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마이너스야. 인생 실패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목적도 없고 수단도 거부하고. 알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이 두 가지만 보세요. 시험에 출제되는 거. 플러스 플러스 목적과 수단을 다 받아들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목적은 받아들이나 수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목적과 수단의 괴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놈이라 부르고, 머튼은 이 목적과 수단의 괴리에 의해서 다양한 일탈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아놈의 이론이야. 자, 사회병리론. 여러분, 병 뭔데? 아까 봤잖아. 사회병리현상 이런 거 봤잖아. 사회병리현상. 자, 사회는 무슨 체인데? 유기체다. 근데 유기체가 뭐에 걸린 거야? 질병에 걸렸다. 이게 사회병리론이죠. 이렇게 유기체가 질병에 걸린 거야. 이게 일탈행동이 일어나는 거다. 사회병리론. 그 다음, 자, 여기 써있죠. 구성요소 중, 유기체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재기능을 못한다. 사회병리론. 그 다음에 사회해체론. 사회가 유기체인데요. 유기체인데 어떤 애 기존의 조직이 재기능을 못해서 그 조직이 불균형 상태에 빠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유기적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때 사회 문제가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족에서 아버지는 돈 버시고 엄마는 집안을 잘 돌보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벌지 않고 맨날 가정폭력 행사하고 막 이래. 어?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그럼 아버지가 재기능을 못하잖아. 유기적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가족이 해체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봤던 사회병리론이나 사회해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차별적 교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교제. 즉 정상자가 A가 있고 일탈자인 B가 있어. 근데 A와 B가 서로 접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얘가 정상자고 얘가 일탈자야. 근데 둘이 접촉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 일탈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A도 일탈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차별적 교제이론이에요. 알겠죠? 둘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죠. 상호작용. 상호작용 딱 떠오르니까 상호작용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 얘들아?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은 딱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차별적 교제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상행위를 하는 애가 있는데 일탈자와 만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얘도 일탈자가 돼버린다. 이게 차별적 교제론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최초의 일탈자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에서 처음으로 일탈을 범한 자 있잖아. 그 사람은 과연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니, 누군가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인가? 처음으로 일탈을 범한 애는 설명할 수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낙인이론입니다. 낙인이론. 자, 낙인이론. 자, 낙인이론은 이거야.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낯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낯선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낙인을 찍은 거야. 어? 저 녀석 뭐야? 저 이상한 애네. 그럼 이 낙인을 찍힌 애가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적인 자아를 만든다는 거야. 점점 부정이 돼서 더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공무원 수업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쭉 있어. 근데 한 녀석이 약간 좀 불량 학생 같아. 그래서 어? 너 공부 안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 녀석이 다음 시간에는 아,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난 공부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 날 이렇게 봐? 에이, 난 그냥 아예 안 해야지. 더 놀아야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낙인이론이야. 즉, 그 낙인이 찍힌 녀석은 점점 더 긍정이 된다, 부정이 된다.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일탈자로 낙인을 찍혀. 찍히면 얘가 긍정이 돼 부정이 돼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서 더 저지른다는 거야. 됐죠? 이게 낙인이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낙인을 찍기 나름입니다. 우리끼리 A라는 걸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B라는 걸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이번엔 B가 아니라고 낙인을 안 찍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모자를 쓰고 왔어. 아무도 모자를 안 썼어. 그럼 모자 쓴 애를 낙인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수업은 어때? 모자 쓰고 와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 낙인을 안 찍을 수도 있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인 게 두 가지 나왔죠. 뭐하고 뭐. 차별적 교제이론.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 낙인이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거시야 미시야. 미시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일탈자로 규정이 됐다. 처음에 낙인을 찍는 걸 얘기해. 이걸 1차 일탈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 찍힌 애가 더하죠.
이걸 2차 일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중에 낙인이론은 처음에 찍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서 더 일탈 저지르는 거. 이거를 더 설명을 잘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수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갈등원 쪽 한 번 더 보죠. 갈등원. 갈등원은 사회 문제가 왜 생긴다고 보느냐면 이거야. 아, 이 구조를 봐라. 자본주의 사회. 이 대한민국을 봐라. 자본주의 구조는 무조건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못 가진 피지배권자들, 프롤레타리아 계층들은 이 사회를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다. 일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이 구조가 문제다. 그럼 구조를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불평등 구조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야. 구조가 문제야. 자, 이렇게 노동자 집단과 자본가 집단 간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벌어지고,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애들끼리 갈등이 벌어져. 이런 거. 집단 갈등으로 가치 갈등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가드론적 관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느냐?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놔두자 그러면 기능론. 바꾸자 그러면 갈등론.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걸 총 정리해보면, 일탈행동. 자,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있죠. 기능론에 속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회병리론, 사회철원, 아노미론. 갈등론에 속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치 갈등론, 집단 갈등론, 사회긴장론 이런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입장에서 나온 게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이론. 그중에 얘가 거시야 미시야. 얘가 미시. 그다음 얘가 뭐야? 거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셔야 됩니다. 술집 자주 됐죠. 일탈 행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거시. 뭐하고 뭐가 있다? 기능 갈등. 미시.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능론 쪽 관점에서 출제되는 게 뭐가 있다, 얘들아? 아노미 이론도 있고 사회병리론, 사회철원. 갈등론 쪽 관점에서 나오는 건 뭐 집단 갈등론이나 가치 갈등론 이런 거. 사회긴장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출제되는 게 낙인 이론과 뭐야? 차별적 교제론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어디를 푸느냐면 너희 교재 276쪽입니다. 276쪽. 276. 276쪽에 1번입니다. 1번. 자, 그림의 가와 나는, 가와 나, 여기 있네요. 가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옳은 것만. A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꼬리표. 이게 뭐니? 낙인이죠, 낙인. 낙인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2차 일탈이네. 이거 무슨 이론이야? 아노미. 아니죠. 낙인 이론. 낙인 이론. 여기 봐봐.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B가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그럼 이 대학생 B는 목적은 뭐야?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죠. 시험을 잘 보려고. 이게 목적이야. 근데 수단이 뭐야? 해킹을 했죠? 그럼 이건 수단이 마이너스지. 목적은 플러스였는데.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 아노미죠. 누구의 아노미야? 드립겜이야? 머튼이야? 머튼이 아노미론. 이거 낙인 이론, 아노미론. 자, 정답을 찾아보자. 기억 맞는 거. 가는 주관적이죠? 미시적 관점, 주관적. 일탈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주관적이니까 상대적. 자, 니은. 가는 일탈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 여러분,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거는 생물학적 관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두개골이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나는, 아노미.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맞는 말이잖아, 디귿. 자, 리을. 가는 것이고. 나는 미시다. 내가 얘기했잖아. 낙인이론은 뭐야? 미시. 아노미는 뭐야? 기능론이니까 얘는 뭐야? 거시.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과 디귿. 몇 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또 하나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관료제와 탈관료제 268쪽과 269쪽에 나온 겁니다. 268쪽과 269쪽. 자, 요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다 끝나요. 자, 한번 보자. 사회 집단이란 게 있고 여러분 사회 조직이란 게 있습니다. 자, 사회 집단이란 건 뭐냐? 이런 거야. 2인 이상이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 사회 집단이야. 자, 여기 봐. 사회 집단이란 2인 이상이 모여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희들 공무원학원. 응? 또는 뭐야? 무슨 뭐 친목 동호회, 회사, 이런 것들. 근데 이 사회집단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회집단을 설명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나와. 자,
테니스와 쿨리와 썸네일 분류인데요. 자, 이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쿨리는 접촉하려는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접촉 방식이 1차 집단은 직접적이야. 직접 접촉. 대면적이야. 정의적이야. 전인격적이야. 자, 여러분, 이 말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알아두세요. 정의적이야. 전인격적이야. 이런 거. 1차 집단은 접촉을 할 때 이렇게 직접적이면 대면적. 이 정의는 감정이야. 감정. 감정에 따라 접촉한다는 거야. 전인격은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족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족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요. 여러분, 전인격적이잖아.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 그럼 2차 집단은 뭐겠니, 얘들아?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그리고 목적적이며 정의,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따라 움직여. 그래서 여기 봐봐. 1차 집단이 직접적, 대면적, 정의적, 전인격적이라면 2차 집단은 간접적, 수단적, 합리적, 목적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회사. 생각해봐. 회사는 어디 속하니? 이거죠. 수단적이면 목적적이죠. 너희들이 회사에 나가는 이유가 뭔데? 돈 벌려고 나가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회사는 직접적이며 대면적인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남은 간접이며 수단적인 거야. 근데 가족은 어떠니?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 같은 게 여기 들어간다면 여기는 회사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이게 쿨리의 분류고요. 테니스는 여러분, 테니스는 결합하려는 의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결합하려는 의지가 본능이다. 본능적, 자연적이다. 그러면 이건 공동사예요. 목적적이다 그러면 이익사 이렇게 불러요. 이건 결합 의지가 공동, 자연적이며 자연발생적이며 본능적이야. 그럼 뭔데? 아니, 결합을 했는데 본능으로 결합을 해. 그건 뭐니? 가족 같은 거죠. 가족 같은 거. 가족 같은 건 여기 속해. 그럼 이익사는 뭔데, 얘들아? 이건 목적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공동사에 속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래 집단이나 가문이나 종중이나 문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민족 이런 것들이 있어. 특히 요 세 가지 알아두세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래 집단 이런 거.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사야. 나머지는 전부 다. 예를 들어 회사 이익사야. 본능이 아니라는 거야. 회사. 회사를 누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가니? 말이 안 되잖아. 어? 동호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익사회야. 왜?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 다음 썸너는 여러분, 썸너는 자, 여기는 여섯 가지만이 공동사회입니다. 종친회 같은 것들은 종친회 같은 것들은 성이나 본이 똑같은 사람이 모이긴 모이지만 이건 친목을 위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요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썸너. 썸너는 소속감에 따라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내 집단은 우리 굴이야. 우리 집단. 외 집단은 뭐야? 그들 집단. 그러니까 프로야구 시합을 하는데 한일전이 열렸다. 한국 어때? 우리 팀. 내 집단. 소속감이 강하죠.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집단의 과제가 나의 과제로 느껴지는 게 내 집단이야. 그럼 외 집단은 소속이 안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자기와 결코 일체가 될 수 없는 집단. 즉 우리나라 사람이 한일전 프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일전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응원한다 그러면 이건 내 집단. 그치? 그리고 일본 팀이 뭐가 되는 거야? 외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집단 말고 이번에는 사회 조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회 집단은 아까 봤잖아. 가족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조직이 되려면 여러분 사회 집단들 중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하고 목적이 뚜렷해야 돼. 저 무슨 얘기냐? 가족 이런 게 아니고 회사나 정당이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더 목적도 뚜렷해지고 지위 역할이 명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회 조직 안에 속하는 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조직은 여러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관료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관료제. 학원이라든가 회사, 정당 이런 것들은 다 공식 조직이야. 자, 시험에 얘가 엄청 많이 나왔죠. 비공식 조직. 얘는 첫째,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져. 무조건. 공식 조직 안에. 두 번째, 친밀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 자, 잘 보세요.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네 사람이 그냥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럼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야. 왜? 그건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회사가 뭐야? 공식 조직이거든.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럼 이건 비공식 조직이 돼.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100%. 자, 그 다음에
과학. 그럼 자발적 회사체. 자, 자발적 회사체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발, 스스로 모인 거야. 그러니까 가입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 자발이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 그럼 예를 들어 회사. 회사는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않죠. 아, 너희가 회사원인데 그냥 삼성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안 되잖아 이거. 대학교 안 되죠. 왜? 내가 고려대생이야. 근데 연대를 가고 싶어. 가입이 안 되죠. 가입 탈퇴가 자유여야만 자발결사가 돼. 근데 이런 거. 회사 안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거는 가입 탈퇴가 자유입니다. 아셨죠? 자발결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결사는 뭐가 있냐?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이면 가입 탈퇴가 자유스러운 거야. 그리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노동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직능 직업별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 이건 노동자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결사예요. 아셨죠? 변호사의, 의사의, 약사의 같은 거는 여러분 그 직업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결사고요. 그 다음 침묵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결사. 아까 전에 봤던 비공식 조직들은 여기 다 속하고요. 비공식 조직들. 그거 이외에 뭐 동아리, 동창 이런 것들도 여기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호회 동창의 동아리는 전부 다 자발결사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어떤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만약에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 결사체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해 둘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278쪽에 1번. 자, 278쪽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다.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걸 찾아라. 여기 봐. 배드민턴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네모네모 배드민턴 동호회. 국회의원의 일정표야. 자, 1번. 기업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여러분, 얘는 사회화가 목적이야? 침묵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사회화 기관.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을 한. 그럼 이게 공동사회라는 얘기인데 어떤 애가 태어날 때부터 동물회를 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익사회죠. 2번 틀렸지. 자, 3번. 디귿이 노동조합입니다. 얘가 리을보다 시민연대네요. 디귿이 리을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여러분 얘는 노동자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잖아. 사익 추구죠. 공익은 이쪽이죠. 3번 틀렸지. 4번. 기업부터 리을까지 모두 배드민 기업부터 리을까지 모두 자발결사다. 여러분 여기 침묵. 여기 침묵. 여기 뭐야? 노동자의 이득. 여기 뭐야? 공익의 자발결사. 그 종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답이네. 됐지? 한 문제를 더 풉니다, 여러분. 280쪽. 280쪽에 9번이야. 자, 여러분. 최근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최근에 모모 기업에서 구성과 침묵 동호를 위해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틀린 거야. 기업은 공식 조직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은 비공식 조직이다. 자, 이거 봐. 기업에서 동호회 활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비공식 조직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1번 맞네. 자, 2번. 기업과 니은은 둘 다 자발결사다. 여러분 얘는 자발결사가 맞아요. 근데 기업은 자발결사가 아니라니까는. 알겠죠? 이거 2번 틀렸지. 자, 3번. 동호회는 기업에서 나타난 인간 소유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 봐봐, 얘들아. 기업이 너무 관료주의적이며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때? 기업의 활동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맞는 말이고요. 4번. 동호회는 기업과 달리 수단적인 것보다는 정기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여러분, 정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기업은 수단적이잖아. 그러니까 1차 집단이야. 그렇지만 얘는 어때? 침묵을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오히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정의적인 관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1, 3, 4는 다 맞지만 정답 몇 번이 틀렸다 얘들아. 2번이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2단원의 마지막 관료제와 탈관료제인데요. 자, 문제는 1호는 269쪽이죠. 269쪽. 관료제와 탈관료제. 자, 여러분 이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내가 틀린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봐봐. 관료제. 그림 한번 보여줄게. 관료제는 얘들아. 이거야.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관료제거든요. 자, 여기 봐.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게 관료제야. 내가 아까 전에 공식 조직이 관료제에서 운영이 된다고 주로 그랬는데요. 또 하나 관료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분업을 하고 있고 수직적으로는 계층제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게 관료제야. 수직은 계층인데 수평은 기능상의 분업을 하고 있어. 수평은 기능상의 분업이고 수직은 계층이야. 자, 다시.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며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상 분업을 하는데 수직적으로는 계층제를 이루고 있다. 자, 그림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관료제.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료제. 자, 그림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자, 보여줄게요. 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 사장, 부사장, 영업부가 있고 영업부 하나 띄어서 보니까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상황 이렇게 쭉 있잖아. 여러분, 관료제는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계층이야. 근데 수평적으로 봐봐요. 자, 여기 수평적으로. 영업 담당, 경리 담당, 총무 담당, 제작 담당, 기획 담당. 어때? 분업하고 있잖아, 분업. 이게 관료제라는 거야, 관료제. 아셨죠? 관료제.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서 여러분. 원래대로 가서. 자, 이게 관료제인데, 여러분. 관료제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관료제가 산업사회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관료제가 산업사회에 출범하게 되는데, 너무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료제의 단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적 전치 현상 같은 것도 있고요. 인간 소외 문제도 생기고요. 목적보다 수단을 중시하는 이런 목적 전치 현상, 이런 것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봐. 관료제가 운영됐어. 관료제는 산업사회 출연을 했는데 단점이 등장을 해. 지금 정보사회야. 산업사회에 출범했던 관료제가 지금의 정보사회랑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점이 등장을 하니까 이 단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비공조직 같은 걸 만들거나 비공조직, 그 다음에 탈관료제 같은 것들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관료제가 산업사회에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정보사회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나타나겠지. 단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비공조직이 출연해. 왜? 아까 얘기했잖아. 회사에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인간 소외 같은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또는 탈관료제를 만들어서 관료제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거죠. 자, 관료제가 뭔지 탈관료제가 뭔지 선생님 설명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이거 봐. 탈관료제라고 하는 거, 탈관료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뭐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사업부제 이런 것들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팀제나 네트워크형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 자, 다시 관료제가 있어. 산업사회 출연했어. 지금 정부사회야. 단점이 있겠지. 그걸 수정 보완해야 돼. 첫 번째가 뭐야? 비공조직의 출연. 두 번째가 뭐야?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 팀제나 네트워크형 조직 같은 거. 응? 자, 이게 관료제입니다. 수직적으로는 계층제, 수평적으로는 기능상의 분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탈관료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팀제야, 이게. 팀제.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죠. 아까 그림하고 차이점을 봐봐, 얘들아. 아까 그림은 엄청 단계가 많잖아요. 얘는 어때? 단계가 없어. 팀장, 팀원. 따라서 여러분, 잘 봐. 따라서 여러분, 관료제라고 하는 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일방향적으로. 수직적이야.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내린 대로 그대로 따라야 돼. 그리고 단계가 다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바만 해야 돼. 맡은 일만. 그러니까 굉장히 정해진 대로만 하기 때문에 문서화돼 있고요. 정해진 것만은 돼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이 대표적인 관료제인데 공무원들 어떤 얘들아? 연수가 차면 그냥 올라가잖아. 연수가 차면. 연공서열에 따라 움직입니다. 연공서열. 연공서열이 뭔데? 연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는 거야. 공무원에서는 능력을 막 특출나게 보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왜? 연수만 채우면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수만 채우면 되니까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죠. 무사한 일이 뭔데? 아무 일 없는 편안한 날만 계속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모든 권한은 사장한테 다 가 있어. 꼭대기에. 공무원으로 따지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중앙 집권적이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 관료제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이 사원이 될 때. 예를 들면 너희들 공무원. 공무원이 되려면 자기가 출신이 좋아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공무원이 되잖아. 그래서 기회가 다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 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뭐에 비해서? 과거 신분제에 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무사안일주의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잖아. 관료제는 목적을 중시해야 되는데 목적보다 이런 문서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수단만 중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봐봐. 병원도 관료제잖아요. 병원도. 공무원도 관료제라고 했잖아. 자, 공무원 근무 시간이 6시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6시까지야. 근데 공무원이 왜 생겼냐, 얘들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생겼어. 그게 목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6시 반에
예를 들면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왔어. 근데 업무는 6시에 딱 끝나버리죠. 만약에 국민에 대한 봉사가 목적이라면 좀 늦게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시민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딱 6시면 문을 딱 닫고 업무가 종료가 된다는 얘기야. 그 안에 있는 애들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들아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수단을 더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목적 전치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목적 전치 현상.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가 나타나죠. 이게 관료제의 단점들입니다. 장점도 있죠.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거. 어떻게? 들어올 기회가. 그리고 이제 중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는 내려가기가 편한데 아래에 있는 사원이 위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하향식이야, 하향식.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탈관료제야. 탈관료제는 여러분 이렇게 팀장과 팀원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이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분권적이야, 분권. 쪼개져 있어, 분권적. 또한 중간관리식이 없잖아. 팀장, 팀원이니까. 중간에 낀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량이 굉장히 커요. 재량이 커. 재량이 큰 이유는 뭐냐, 얘들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하면 절차는 맞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탈관료제는 중간관리층이 없으면서 재량이 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관료제가 산업사회 출연했기 때문에 획일적이라면 이 탈관료제들은 여러분 정보사회랑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변화나 이런 데 굉장히 대처하기가 쉽죠. 재량이 많으니까. 이게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너희들이 많이 아니까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교재 282쪽에 3번 보겠습니다. 282에 3번. 자, 282에 3번. 자, 이렇게 창의성 발휘가 어렵고 목적 전시 현상이 나타나고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무사한일주의가 나타나고 뭐 이런 피터의 원리, 파킨슨의 법칙, 레드테프 현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고요. 자, 282쪽에 3번 보자. 282쪽에 3번. 자,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거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여러분, 가는 보니까 유연하대. 그리고 네트워크란 말이 써있죠. 내가 얘기했잖아. 팀제나 네트워크가 나오면 이건 뭐다? 이건 탈관료제. 근데 이쪽은 어때? 업무가 반복이며 기계적이지?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죠? 수직적으로 계층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 관계가 폐쇄적이야. 여기는 협력적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때?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관료제죠. 관료와 탈관료. 이렇게 나온 거야. 1번. 탈관료는 관료에 비해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중시한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여기가 더 규칙을 중시하죠. 1번 거꾸로 됐네. 자, 2번. 가가 나에 비해 인간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하고 나중에 인간 소외는 이쪽이 발달할 가능성이 크죠. 왜? 정해진 대로만 하니까. 인간이 마치 부품 같잖아. 여기는 어때? 재량이 크죠. 여기가 인간 소외가 커지는 거야. 알겠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 나는 여기 관료제. 여기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긴 정해진 대로만 하잖아. 다 정해져 있지. 여기는 여러분 재량이 크다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여러분, 여긴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쪽이 높죠.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 공무원이 변화에 능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안정성이 떨어지지, 얘들아.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안정을 좀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 조직 계속 바뀐다고 해봐. 얼마나 혼란하겠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은 좀 안정을 좀 중시하는 입장이고 요즘에는 당연히 탈관료제 방식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근데 기업들은 어때? 훨씬 더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게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는 어때? 유연한 대처 방식을 도입하는 이런 탈관료제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는 관료와 탈관료로 구분을 해서 딱 출제라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긴 정해진 대로, 여기는 재량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